네 운 다 했어 오늘. 내 운! 내 운! 두 번째 맞이하는 운빨 존망 먹방.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과연 오늘 어떤 애군이 기다리고 있을지. 행운이 기다릴지 애군이 기다릴지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 먼저 제비 뽑기로 음식의 카테고리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뭐가 걸려도 상관이 없긴 해. 저 몰라. 과연 그럴까요? 저는 바로 잡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저는. 이거야? 네. 짜잔. 좋은 건가 본데. 야, 이거 느꼈어 지금. 들어갑니다. 자, 네. 들어가시고요. 네. 가게를 결정하셔야 돼요. 아, 이거 뭐 브랜드관이나 이런 건 아니네. 한번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 아, 잠시만.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에 따라 좀 더 달라. 몇 번째야. 그래서 중식 이런 거면은 막 탕수육집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마라탕집 나올 수도 있고. 그래, 나는 광고 쏘고 있는 걸로 한번 가보자. 와, 광고? 첫 번째. 와, 첫 번째. 울트라 콜인가?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오케이. 와. 오케이, 와, 여기야? 아, 여기야? 아, 근데 뭔가 좀 냄새가 이상하다, 반응. 아,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인기 메뉴는 제하기로 했어요. 아, 맞아. 인기 메뉴 좀 뻔하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게. 딱 그 룰만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자, 인매 빼고 몇 번째로 할지 골라주세요. 인매를 빼면 여기서부터거든요. 오. 아, 근데 인매를 빼면 보통 막 세트 메뉴 막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또 양이 메뉴. 또 이제 막막해져. 무난하게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단품 메뉴 중에 제일 메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거 단품 제일 메뉴. 네, 좋습니다. 오케이. 아, 옵션에서 이제 좀 판가름이 나거든.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옵션에서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주세요. 네. 세 가지라고 하면 소중대 또는 옆에 뭐 사이드 추가 이런 거. 중간만 가자. 두 번째. 두 번째? 네. 요거? 이거? 오케이. 두 번째. 자, 두 번째 옵션.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됩니다. 아, 두 개 중에 하나라. 두 번째 거 없음. 두 번째? 없음. 추가 안 함. 자, 그 다음 옵션. 하냐 마냐? 안 해! 이거 뭔가 하면 할수록 안 해? 터치할수록 그림은 일그러져 가기 마련이야.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그 다음 옵션. 왜 이렇게 많지? 하냐 마냐? 안 해! 옵션 안 해! 이것도 안 해? 이거. 오케이, 그 다음 이것도 하냐 마냐야. 사이드네. 사이드 추가하냐 마냐네. 안 해. 안 해? 어. 그냥 이것만 먹어? 그것만 먹어. 야, 이것만 먹는다고? 수량은? 수량 하나. 한 개? 오케이. 그 다음 뭐 또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 이것만 먹냐고? 아니, 그냥 아니, 아니, 자, 이거 페이크 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아니, 운명을 왜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 아, 저 두 개! 수량 두 개. 어? 저 두 개? 두 개. 아, 뭔가 양 적은 거 이상한 거인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나 낙장 불입이야.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잠시만. 아, 뭐가, 어떻게. 아, 뭐가 좋은 거야. 아, 형, 다 무시하고, 형 느낀 대로 해. 아, 그럼 한 개. 한 개야? 한 개, 수량 한 개. 오락가락 하네. 자, 그 다음 뭐 또 뭐 할 거 있어? 아, 음료는 먹어야지. 음료? 근데 내가 저번에 당했잖아. 주류를 판매하는 데는 주류 종류가 한 6, 7개 돼. 그 위에 음료가 있어. 맨 밑으로 내려가. 맨 밑으로? 내려가. 밑에서? 8번째! 8번째? 잠깐만, 여기 갈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번째! 8번째. 이거? 뭐 수량은? 수량 하나지. 한 개? 옵션 없네. 음료 왔네. 야, 그럼 끝이야? 끝! 자, 다음 재영이. 아, 나 왜 이렇게 잘못된 거 같냐? 아니야. 뭐 잘못된 게 어딨어. 형. 어? 오늘 돈 많아? 형, 돈 많아? 돈 많아? 형, 돈 많아? 형. 자, 오케이, 재영이. 오케이. 뭐라고 운이 좋을 것 같아? 재영? 이거네. 오케이. 오케이, 백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오케이. 자, 오케이. 가게를 선택해 주시오. 오케이, 뭐, 나는 오늘 몇 월 며칠이냐? 오늘 2월 7일. 27번. 27번? 뭐야. 왜 막 나가는구나, 그냥. 자, 갈게. 하나, 둘, 셋, 넷. 27! 오케이! 여기? 오, 야.
여기. 나 오늘 날짜에 대해 운명을 맡겨보겠어. 와, 약간 명리학적으로 푸네. 그렇지. 인기 메뉴를 제하면 여기서부터입니다. 몇 번째? 오케이. 이게 무조건 상위에 있다고 맛있는 게 아니야.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식당도 꽤 많거든. 오늘 지금 몇 시냐? 3시 31분. 3시 31분? 3 더하기 3 더하기 1은? 7. 7. 어렵네. 7? 일곱 번째로 간다. 일곱 번째?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일곱 이거? 번째. 오케이. 자, 자, 첫 번째 옵션. 오케이. 선택이야 이거 근데. 처음부터 선택이라고? 옵션이 옵션이 선택이야 이거. 처음부터 선택이라고? 하냐 마냐야 일단. 이 처음부터 하냐 마냐 있는 음식이 뭐 있어? 야, 처음부터 넌 양갈래 길에 쓴 거야. 해볼게. 공깃밥 주세요. 뭐 이런 건가? 공깃밥 주세요. 2번. 2번? 어. 2번? 어, 오케이. 공깃밥. 2번. 어. 하냐 마냐 일단. 하냐 마냐? 오늘 다 해보자 한번. 오, 재영아. 너 자신 있어? 재영아, 오늘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케이. 해. 1, 2, 3번 중 하나를 고르세요. 1, 2, 3번 중. 중복도 돼. 아니 아니 중복은 안 할래. 첫 번째 걸로 가자. 첫 번째? 오케이. 오케이 확인. 자 수량. 수량 한 개만 먹지 뭐 한 개. 한 개? 어.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약간 사이드 같은데. 한 개? 이거 옵션이 약간 사이드 느낌이란 말이지? 그럼 두 개. 두 개? 어. 오케이. 아, 두 개. 판단입니다. 어. 두 개. 두 개고 이제 뭐 또 선택하실 거 있나요? 음료수 먹어야죠. 맨 밑으로 가나요? 그럼? 네. 맨 밑으로 가서. 환타 사이다 콜라 제로 콜라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콜라 사이다 환타 아니다. 콜라 제로 콜라 사이다 제로 사이다 환타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콜라 제로 콜라 보통 밑에서 한. 아 그냥 운에 맡기는 거야 제가. 운에 맡겨. 계산하지 마. 보통 음료 고르려면 술까지 걸으려면 밑에서 다섯 번째 정도가 무난해. 다섯 번째. 어.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다섯? 자. 수량은? 수량 한 개지, 음료는. 한 개야? 그러니까 그 한 개? 음료 하나 추가. 요건 옵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음료네! 오케이! 그럼 이걸로 마무리인가요? 오케이, 마무리예요? 이 정도로 가죠. 오케이. 오케이. 자, 골라. 저번처럼 돈 쓰기 싫으면 잘 골라. 골라라. 잘 골라. 지난번에 내가 가장 큰 피해자였잖아. 잘 골라. 양적인 부분이 케어가 힘들어. 그니까 잘 골라야 돼. 와 뭐야? 뭔데? 오 와야? 이거 좋습니다. 좋아? 음식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오 이랬지.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이걸 골랐어? 뭔데? 자 지난번에 그 팔로 갔다가 제가 큰 콜을 다쳤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믿습니다. 네. 3대장 쌈! 3! 오! 뭐야? 야! 뭐야? 자 옵션이 있는데 이건 일단 추가 옵션이에요. 하냐 마냐야? Yes or no! 말해 yes or no! 메인이 아닌가? 오히려 세트 이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세트에서 근데 뭐 또 추가를 한다? 절대 안 되지. NO! 안 한다? NO! 오. 자, 두 번째. 이것도 하냐 마냐? 두 번째도 하냐 마냐야? 하냐 마냐? 할겨 말겨? NO! 안 해? 오늘 난 부정적이야. 네거리브야, 네거리브.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옵션이. 또 있어? 하냐 네. 마냐야? 아니다, 이건 해야 돼. 여덟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덟 개가, 아니, 잠깐만. 추가가 먼저 나오고 여덟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옵션 순서가 그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형화돼 있지 않아. 네. 믿습니다. 3대장 쌈! 쌈! 쌈으로 통일. 오. 오케이, 이러고. 야, 뭐야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이거 또야? 어? 잠시만, 이게 뭐야? 뭐에 막힌 거야, 도대체? 아니, 이거 무슨...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지금. 아,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일단 할 거야, 말 거야, 그냥. 아, 둘 분위기 보니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NO! NO? NO! 오케이, 안 하셨습니다. 뭐야, 근데? 그러니까. 자, 그럼 이걸로 마무리, 일단. 마무리야? 됐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음료 드실 건가요? 드실 건가요? 아씨, 음료가 진짜 이 큰일인데. 일단 가긴 가야지, 이것도. 밑으로 가세요! 밑으로 가세요! 맨 밑으로. 맨 밑으로 가세요! 네. 그리고 믿습니다, 3대장. 쌈! 쌈! 오, 예스! 가보자! 오케이, 좋습니다. 거기서 끝내주세요.
자, 이게 근데요. 에? 필수 옵션이 있어요. 필수 옵션 몇 개야, 이거? 아홉 개가 있습니다. 아홉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복잡해지죠, 머리가. 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나 요즘 무섭다 해서 트라우마 온다. 믿습니다, 3대장 쌈! 오, 쌈으로 오늘 완전 통일이에요. 오케이, 나 오늘 3대장이야. 자, 하나만 더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많아? 와, 잠깐, 뭐야! 이거 음식인데? 하냐, 마냐예요, 근데, 도현 씨. 안 해, 안 해. 안 해? 뭐야? 나 이거 완전 단대 잘못된 것 같은데, 또? 아, 이것도 하냐만 해. 여기 써있어. 아, 이거 음식이네. 아까 그것도 하냐만 해였는데. 아, 그래요? 어. 아, 뭐야? 뭐 잘못됐네, 지금. 대답이 없어 나한테. 일단 이거 없어. 아까 실수했어. 아, 그나마 큰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야 근데. 내 운을 지금 이상하게 바꿨네. 어떻게 보면 너에게 더 좋게 작용했어. 근데 이것도 다 네 운이야. 맞아, 이것도 다 네 운이야. 우리 같은 분들 만난 거 아니야. 그래. 안 해,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다 하지 마 이제. 그만 이제 세이브해줘 제발 세이브. 네, 이걸로 왔고. 끝이야 이제. 끝이야 끝. 됐어? 됐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자, 김도윤 거 왔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는? 뭐야? 뭐야? 아, 샐러드야? 예헤. 아, 샐러드야? 뭐야? 근데 뭐, 왜 두 개야? 너가 음료랍시고 고른 게 다른 세트였어. 세트를 골랐어? 어. 샐러드 두 개는 먹을만 하지. 아니, 잠깐만, 얼마, 양을. 야, 샐러드 두 개면 그냥 가볍지. 아, 얘 오늘 운빨 좋네. 야, 너 오늘 가다가 저기 로또 하나 사봐라. 와, 내가 좋아하는 건 있는데 오운완 샐러드네. 오운완 샐러드. 어떻게 이렇게 골랐냐? 내가 와, 오늘 운 완전 좋은 샐러드네. 아, 진짜. 이거 나쁘지 않은데 오늘? 네 오늘 그냥 라이트하게 나쁘지 않네. 오, 나쁘지 않은데. 야, 너 것도 왔어. 헤헤헤. 나 먹방계의 올라운더 리재영.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오케이. 아, 잘못된 것 같아 약간. 왜? 오! 쌀국수? 좋은데? 두 개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오, 두 개를 골랐어? 와, 쌀국수 두 개. 육수랑 이거 다 따로 오네, 면이랑. 그러네. 오, 좋네. 오. 참고로 면 추가예요. 맞아. 곱빼기예요. 곱빼기에다가. 아, 여기 면이 들어있어? 몰라. 이미? 아니지. 아니, 면... 이게 추가된 면 양인 것 같아. 면 와, 있네? 어? 뭐야? 아, 면 추가네! 아, 면 그래. 추가? 아, 면 추가 엄청 많네. 잠깐만, 이거 챌린지인데? 이거에다가 면을 추가했으면 이건 뭐랑 먹어? 그 아, 육수, 육수 넣어서 먹는 거잖아. 이것도. 아, 육수 넣어서 먹어. 아, 육수 넣어서. 아, 그 면이 4인분인 거네? 4인분이. 야, 근데 이거 대박이다. 고수 추가. 고수 추가. 아, 고수 내가 추가했어? 나 고수 잘 먹으니까 상관은 없어. 그 음료수 대신 고수 추가야. 아, 음료수 없어? 없어. 이게 다 고수야, 그러니까. 아, 잠깐, 고수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다 먹어야 돼. 고수 개많아. 이건 씹고수잖아. 근데 이게 무슨 쌀국수야? 아, 이게 똠양꿍 쌀국수. 똠양꿍 쌀국수. 아, 똠양꿍 쌀국수. 나 똠얌 좋아해, 근데. 괜찮지. 똠얌은 괜찮아. 아, 그리고 나 슬픈 소식 있습니다. 아니, 나 운빨 존만 한 거 맞는 거 같아. 형, 진짜 운이 진짜 없다. 형께 저희가 그 아까 고르고 난 후에 바로 브레이크 타임이 걸렸어. 그러니까. 그래서 형 거는 아직 주문도 못했습니다. 저희 먼저 먹고 있다가 주문해야 돼. 그래야 될 거 같아. 아, 이거 운빨 왜 이래. 나 혼자 먹어야 되잖아. 형 혼자 외롭게 먹어야 되거든? 근데 하나 힌트 주자면 먹는데 좀 오래 걸릴 거야. 형 건 지금 시킬게요. 지금 시킬 수 있다. 됐어? 어. 아, 내 거 뭔데? 일단 알려줘? 금액 얼마지 형 거? 금액 알려줘? 4만 500원. 4만 500원? 일단 먹을게 우리. 아, 씨. 그때 뭐? 거래소 오픈합니다? 내가 오늘 오픈해줄게요. 아니, 얘도 오늘 거래소 물량이 안 풀릴 것 같은데. 오늘 휴무일이야. 아, 근데 나는 똠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너는 근데 진짜 너가 잘 먹어서 다행이지. 그렇지. 보통 사람 같은 보통 사람 같은 이거 완전 산고수야. 극악이야, 극악. 면을 하나 여기서 더 넣어서. 아, 근데 면 이거 추가한 거 왜 이렇게 많아? 곱빼기 추가야? 그냥 추가였는데. 왜 이렇게 많아? 야,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진짜? 아, 못 먹는 거 아니야 이제요? 아, 거래소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기다려봐. 손님으로 올 수도 있어. 최대한 먹어볼게. 아니, 이거 진짜 개많아. 여기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어. 아, 참고로 그 소스는 데리야끼 소스입니다. 아, 데리야끼 좋죠. 아, 김도윤이 완전 오늘 무난하네. 아, 고수 붙는 거 같다. 역시 운은 돌고 노는 거야. 한 번 나빠서 한 번 좋아야지. 저번 주에 내가 운이 좋았는데. 고수 이거 왜 이렇게 많았는데? 3개 있어. 얘도 오늘 너무 안 좋아. 고수 양봐.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어, 여긴 되네. 우와, 이거 하나가 이거야? 야, 너무 많잖아. 내가 둘한테 이거 먹어달라 해도 둘이 못 먹잖아, 이거를. 잘 못 먹지. 고수랑 똥이야. 아, 근데 뭐 거래 조건만 맞으면 그렇지. 단가를 좀 비싸게 부르겠네. 아, 근데 나는 거래소를 오픈해도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가 입지 조건을 말해줘봐. 형은 거래소 오픈하면 안 돼, 오늘. 아, 형 이거 거래소? 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형 거 먹게도 먹자. 절대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일단 저 먹을게요. 아, 김도현 논았네. 나도 먹을게요. 고수랑 같이 먹어야겠다, 부지런히. 아. 건강식 좀 먹고 싶었는데 딱 잘 됐다. 맛은 괜찮아? 응, 맛있는데? 예. 아. 면 추가한 게 너무 차갑게 식어있었고 면 추가한 거에 국물이 너무 부족해. 거의 지금 비빔면이야. 어떡하냐, 얘 또 음식으로 인식을 아, 맞네, 예진아. 큰일 났는데? 이거 정상적인 음식으로 분리 안 됐다. 분명히 안 좋아. 아, 이거 한번 끓여도 돼? 그래? 응, 끓여, 끓여. 아, 넌 라이트하고 좋다. 너무 좋아. 그래도 하나 먹으면 또 배 안 차잖아. 두 개 딱. 그렇네. 딱 좋아, 지금. 이거 딱 하나 먹으면 아쉬울 뻔 했는데 하나 더 골라가지고. 어때, 운이 이렇냐, 딱. 근데 또 세트를 골라서 음료수도 있어. 와, 운이 따라. 따라줘, 그냥. 아, 얘 좀 따뜻해졌다. 아, 오늘 운 더럽게 없네, 씨. 맛있을 것 같아. 미었어. 와, 김도윤. 어디 자원봉사해 오늘. 거래소 오픈하겠습니다. 아, 나 거의 확신했는데. 이게 근데 확신할 수도 없다, 솔직히. 변수가 너무 많다. 변수가 너무 많다, 이거. 야, 아, 그리고 아, 좀 무서워 이제 이 콘텐츠. 아, 나 진짜 무서워. 아니, 고를 때 여러분들은 어, 모르시겠지만 수다 떨려. 이걸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무서워요. 야. 아니, 너네 다 먹을 때까지 내 거 안 올 거 같아. 안 올 거 아니야? 아, 그거만 말해줄게요.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형이 좋아하는 음식이야. 아, 그래? 아, 그러면은 그래도 아, 돈가스. 아, 돈가스는 아니야. 아이씨, 왜 말해줘. 기대하고 나 또 형 너무 행복해서 보기 싫었어. 난 이걸만 보이는데. 아, 돈가스에 사진 있는데 몇 장이든. 괜찮아?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오늘. 야, 마실 것도 없어, 어디가. 마실 거 없어. 운이. 거래소 오픈해줘? 아니, 난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거야. 아, 나 이재영 빌빌거리면서 거래소에서 흥정하는 거 보고 싶어. 그런 날도 있겠지? 있지, 있지. 아, 오늘은 아닐 것 같아. 아, 오늘은 얘 오기로 꾸역꾸역 먹을 맞아. 수 있어. 이 정도면. 맞아. 이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되게 재밌게 보셨나봐. 그래서 뭐 이것도 추가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했는데 이게 그나마 제일 직관적으로 재밌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너무 장치를 많이 넣게 되면 복잡해지고 맞아. 심플하게 어, 사실상 이것도 그냥 단순한 빵 일종인데 너무 그렇게 되면 보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맞아. 저희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 그냥 인기 메뉴 제외하고 하는 게 맞아.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것도 해야 돼. 아, 내 거 빨리 보고 싶네. 아, 나 지금 기대 반 걱정 반이야. 너 좋아하는 음식 중에 다섯 손가락이 될 수도 있어. 아, 진짜? 아, 보쌈이네. 아, 보쌈이네. 익었어. 보쌈이네. 에이, 고추 넣어야겠다. 오. 아, 근데 진짜 너무 많다, 고추. 이거 너도 좀 많지? 그리고 똠얌 이거 자체는 그렇게 맛있는 똠얌은 아니다. 좀 간이 약해. 그것도 운이 없네. 그 똠얌의 맛이 좀 약한데 면은 많으니까 아, 그러네. 아, 약간 아, 좀 지옥이네. 어, 좀 거의, 간이 더 세면 나은데 거기다 육수도 별로 없고. 그니까 그 네 운이야 그냥. 그니까 끝. 와, 너 끝났어? 응. 어, 딱 듣는 거. 와, 좋네. 너는 이제 돗자리만 펴면 되는 거네 이제. 그렇지. 상식 오픈. 와, 아, 개부럽다. 와, 사이다까지 있어. 와, 미쳤어, 재형. 내가 원한 건 저거였는데 이게 와버렸네. 똑같은 초록색이긴 하네. 아, 이 음료도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최선을 다해 먹긴 먹어야지. 물론이지. 막, 보기만 하고 아 이런 다음에 아 난 돈으로 할래 이러면 안 되고 진짜 안 된다 싶으면 이제 그때 이제 거래소 오픈하는 거. 그렇지. 그런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약인수 쓰면 욕 먹습니다. 맞아. 어, 제형 좀 빡세 보이는데?
난 이재영 솔직히 이거 딱 두 개 했을 때 아 근데 뭐 재영이니까 맞아요. 근데 면 추가가 이렇게 그 4인분이 줄 나 몰랐어. 그 고수도 이렇게 말 줄 몰랐어. 사이다 한 모금 얼마냐? 아, 거래소 이용하려네. 아니 아니 느낌이야. 한 모금은 2,000원. 어, 한 모금에 2,000원. 한 모금이 어느 정도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컵에 좀 따라서 보여줘. 알았어 알았어. 실물을 보여줘야 내가 가격을 결정하지. 빡세긴. 아 내가 이거 거래소 처음 오픈해가지고 이거 시세를 몰라. 아 장사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가 만든. 오케이 이 정도. 어 많이 주네. 이 정도 이 정도. 2,000원. 이 정도 2,000원에 2,000원 진짜 싸다. 진짜 가뭄에 담비 아닌? 야 비싸 안 먹어. 2,000원. 비싸. 와 오! 진짜? 비싸 비싸. 내가 마실게. 아 오케이 2,000원. 안 내리네. 내릴 줄 알았는데. 장사꾼이야. 안통해. 난 중국 짝퉁시장에서 흥정하던 사람이야. 2,000원. 2,000원. 자. 아 2,000원. 값어치 하지. 값어치 하지. 값어치 한다. 야 2,000원 2,000원. 나 어차피 여기서 쓰고 여기서 벌면 돼. 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지금. 맞네. 내 거 출발은 했어? 아 형 거 봐야겠다. 5시 40분에 도착한다는데? 어? 지금 몇 시인데? 4시 50분. 와! 아 이게 말이 돼? 어디 있는 건데 그거? 그때까지 이 불안한 난 이게 싫어. 나는 그냥 난 매도 빨리 맞는 스타일이야. 매도 빨리 맞는 스타일? 어 나 이런 거 잘 못 버텨. 메뉴 이름 오픈. 아니다. 이거까지 상품화 하려고 했네요. 와 그걸 팔아. 와. 솔직히 장사꾼인가. 그건 나랑 상의해야 돼. 그러니까 너랑 4차 산업이네. 너랑 5대 5로 하려고 했지. 메뉴 이름 오픈. 앉아 앉아. 미친놈이야 야. 그 불안함? 2만원에 해소하시겠습니까? 앉아 앉아. 어차피 내가 먹는 거 똑같아. 야 2,000원도 아니고 2만원 먹을 줄 몰랐네. 계속 불안해 하든가. 넌 진짜 사기꾼이다 재영아. 난 이거 더 먹어야 돼. 다 때려박아 그냥 다 먹어버리게. 이거 진짜 형이나 내가 걸렸으면 나 진짜 이거 거래소. 아 이게 일단 사람 먹는 거 맞아?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당황스럽지 너도. 이게 그게 있다. 인생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이 있긴 있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두렵다니까. 맞아. 이게 운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럴수록 운이 좋을수록 얻어지는 그 쾌락. 그렇지. 이게 엄청 좋네. 나 너무 좋아 기분이. 근데 그거를 또 맛보기 위해서 또 그러니까. 사람들은 긁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평소에 운 좋은 날이 운 나쁜 날보다 많겠어? 그렇지, 적지? 적지. 근데 나는 너 자랑타임이야? 아 뭐 화나거나 그러진 않아. 왜? 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남이 야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무조건 다 먹어 이런 게 빡치지. 내가 다 선택한 건데 뭐. 잘 받아들이세요. 시세는 똑같나요? 3,000원. 3,000원? 처음 올랐네? 너 이제 가면 가서 빡세질 거 아니야. 3,000원. 사람 본능 이용해서 장사하네 진짜. 그게 장사의 기본이래. 이거 완전 장사치네. 장사치 이거. 야 인마 이 거래도 상도덕 있는 거야. 3,000원. 넌 나한테 2만원에 팔라 그랬잖아. 맞아. 텍스트를. 야 넌 근데 뭐 뭐야? 뭐가? 이게 뭐야? 다시 돌아왔어? 처음으로? 이게 뭐냐고? 도르마무야 이거. 뭐야 진짜 이거. 아까 그거보다 더 많아 보이네. 아 뭔지 한번 추측해봐야겠다. 사마 진짜 불안한가 보다 재영. 근데 내가 몇 번째 거 올라섰지? 아 그거 보면 안 되지 형. 근데 운을 거스르는 행위잖아 지금 형. 안 돼 이거. 보고 싶어? 5,000원. 보는 게 5,000원이야? 보는 게 5,000원이야 어떡해. 내 핸드폰을 내가 보는데 저 5,000원 내고 봐야 돼? 보지 마. 저번에 얼마 벌었지? 아 이걸로 돈 5만원? 5만원. 아니 부수입으로 하려고 그래. 왜 이걸로 콘텐츠를 짭짤하구만. 아니 이게 부업이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 그리고 내가 저번에 이거 끝나고 야 니 얼마지? 하니까 바로 나와. 금액 바로 나와 그냥. 37,000원인가? 근데 생각보다 늦게 보내주더라. 아 저 두 번째 손님인데 조금 더 없나요 뭐? 양을 좀 더 준다든지. 아 뭐 단골 거래다? 단골 거래? 오케이 오케이. 하면은 이거 조금 더 넣어줄게. 아 거래한다고 하면 확정 지금. 약정이야? 어, 아직 뭐 돈을 받은 게 없으니까. 오케이. 3,000원? 3,000원? 지금 다른 맛이 필요해 뭔가. 마이너스 5,000원? 3,000원? 3,000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단골이니까 많이 넣었다. 진짜 많이 넣었어. 야 세입이야 세입. 아 씨 좋다.
꾸역꾸역 근데 진짜 먹긴 한다. 어 이제 마지막이다. 됐어? 이거 건더기 거의 다 먹었습니다. 오케이. 그래 이거 한 그릇만 다 먹으면 끝이야. 너 운명 개척자야 이제부터. 너 운계리야.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해. 얼마야 이거? 이거?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먹는다고 했어. 내가 결정한 거야. 이게 사실상 이제 마지막 사이즈거든. 마지막이면 원래 제일 비싼 거 아니지? 아니지 떨이지 떨이 재고 떨이. 아 이거 일단 먹어봐. 먹어보라고? 일단 먹어. 뭐 개 같은 거래 방식이야. 먹어보라고 하고 가격을 짓고. 아니 이거 먹어보라고. 너 처음 아 이거 먹어보고 나 이거 먹어보고 사이다 먹어보고 나는 가격 정한다는데. 아 이제 나 이거 먹어보고. 되게 크리에이티브인 줄 알았어. 저도 예비 구매자예요. 그래 형 있어. 형 거 일단 실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좀 주고 싶어가지고. 그럼 이따가 경쟁 입찰을 하자고 이따가. 비딩 하자고 비딩. 인정한다. 아, 이 운명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 너. 근데 이렇게 하긴 해야 돼.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야 돼. 나이스. 와, 내 운명 쓰다 써. 왔습니다. 왔습니다. 와, 드디어 내 차례인가. 형 가운데 앉으세요 그냥. 형 주인공이야. 아, 저, 아 보쌈이겠지 뭐. 아, 예상한 것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아, 그래? 저 이것도 운이야. 운이 시시각각 변하는 거야. 뭐야 개 많은데 뭐가 적다는 거야? 뭐가 적다는 거야? 아 김치찜! 김치찜! 형 좋아하잖아. 김치찜 좋아하지. 어떻게 이걸 골랐냐? 그니까 아니 나 근데 지금 이거 먹을 그게 아닌데. 뭐 이런 거 이런 거 계란말이? 계란말이 형이 어? 야 이거 뭐야 이게? 형 스팸 김치찜이야 스팸. 아니 밥이 몇 개야 이게? 3인분이야. 아... 와 근데 형 문파에 개좋다. 네. 와! 와! 서비스 있어! 아. 와, 개좋아, 아, 이거 누군지 김치찜이네, 이거. 스팸 개많아. 한통 다 들어갔나봐. 와. 와, 스팸 진짜 많아. 이거 그냥 한통 다 들어갔나봐. 아니, 고기는 어딘데? 스팸이라니까? 어? 스팸 김치찜이라고. 아, 씨. 목살이 아니라? 형이 고른 거야. 많이 천천히 드세요, 형. 그래. 근데 진짜 그 고기가 아예 없네? 원래 좀 있지 않나? 그렇지. 계란말이도 먹어요. 형이 시킨 거야. 계란말이도. 아, 계란말이는 내 스타일 아닌데. 그. 아 근데 이게 스팸만 아니면. 스팸만 아니면. 형. 형. 그래 다 운입니다. 형. 어떡해요. 진짜 미안한데. 응. 아, 조금 있으면 내 거래소는 클로즈야. 왜 왜? 가야 될 시간이야. 이게 운이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지체됐어. 실제로 퇴근한대. 퇴근각 잡고 있어. 이런 짜잘한 반찬들은 그냥 그거 해줄게. 오케이. 이렇게 진짜 시킨 거는 다 먹어야 돼. 대신 아, 뭐 계란찜도 사실 이게 뭐 세트 메뉴가 아니었으니까. 어 세트 메뉴 아니었어. 어 근데 그거 생각해봐. 형 이거 수량 두 개 했었어. 이거에 두 배 먹을 뻔했어요. 맞아. 형 그럼 진짜 10만 원 날렸을 수도 있어 이번 기회에. 힘들면 말해. 그래 나 손실 메꿔야 되니까. 5천 원? 나 5천 원 손실 났어 오늘. 나 무지출 챌린지 해야 돼. 계란말이 아 이게 이렇게 먹는 음식이 아닌데. 야 근데 어떻게 배달이 1시간 20분이 넘게 걸리냐. 그러니까 이거 완전 변수야. 너무 운이 안 좋았어 오늘. 와 형이 운이 안 좋으니까 우리까지 운이 안 좋잖아 지금. 이건 3대장 운이 안 좋아 지금. 원래요 애군을 나눠받는다 그랬어. 이 귀인이 있잖아. 귀인의 반대가 뭐야? 인귀. 형 인귀야 지금. 오 밥 한 공기 귀엽다. 오케이 두홍기 가자. 아 계란말이 형 음료수 고른다는 게 계란말이 고른 거야. 그럼 뭐야 음료수 맨 밑에 있었어? 어? 형 거? 음료수? 맛있게. 아 맨 밑에야. 아 술을 안 파는 데였네요. 그. 맨 밑에 1이야 1, 2. 와 빡셌다 이렇게 고르게. 아 이거 내가 스팸을 고른 거야? 아니 이걸 골랐냐? 한 번만 더 넘어갔으면 그냥 1인 100반 세트. 와! 한 번만 그냥. 그렇네. 아 6번 더 골랐으면. 1인 100반 세트가 베스트네 사실. 이게 한 끗 차이로 운이 갈라집니다. 진짜 우리네 인생 같다. 진짜. 아! 슬슬 배부른가 보다. 아 슬슬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야 두부 되게 많네. 형이 선제시 해봐. 뭐 먹겠어? 두부 한 조각. 두부 한 조각? 그거 한가? 제시해봐. 얼마? 얼마 줄 수 있어? 먹어주면. 해당 500원.
드세요. 형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는 간절하지 못하다는 거. 아직 먹을 만하다는 거야. 더 고생해봐야 돼. 나 그때 치킨 때는 그냥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게 값이었어 그때. 그 줘야 돼. 개당 천 원. 천 원? 천 원. 녹는다 녹아. 내가 딱 정해줄게. 세 개 5천 원. 어? 오케이 그러면 두부 세 개 요거 한 줄기 5천 원 맞아. 한 줄기 추가해줬어 내가. 김치 한 줄기? 너무 싸. 그거 하나에 두부 세 개 5천 원 인정. 이거 하나에? 그거 하나에 두부 세 개 5천 원. 딜. 아 뭐야 말 바꾸는 게 어딨어? 말 바꾸는 게 어딨어? 오케이 이거 하나에 두부 세 개 5천 원 딜. 야 일단 하나 해주세요. 여기가 너무 꽉 차 있어서 지금 사이즈가 너무 떨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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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해서 5천 원? 오 손실 메꿨네. 5천 원 나한테 줘. 형이 애한테 보내. 대납? 일단 밥 두 공기는 일단 끝냈어. 오 배부르지. 뭐 김치 이렇게 셔? 좀 짜지 맛. 이게 그 달달한 볶은 김치 느낌은 아니고 많이 셔 좀. 야, 지금 제일 먹기 싫은 게 뭐야? 그래서 비슷해. 두부랑 김치 둘 다. 두부랑 김치? 나도 먹기 싫다 근데. 아 진짜 마음 아프다. 마음 아파. 두부 4개 5천 원. 네 개 없잖아? 네 개 김치 한 잔까지? 내가 세 개의 김치 한 잔이었는데? 차례 차례. 왜? 태도. 알았어. 거래 태도. 알았어. 난 기면 기고 아니면 안 해. 네 개 없잖아. 끄다 이거 솔직히 싸다. 네 개 없잖아. 네 개 없잖아. 싼 거야 형. 너무 진짜 싸다. 안 해주려다가 하는 거야. 야 동네 상권을 네가 파괴시키면 어떡해. 아니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래. 너무 싸다. 야 계란말이 끝낸다. 내 스스로. 오. 나 지금 먹던 거 얘기하나 이 사람들. 와 나왔다 이 사운드. 원이 사운드. 밥은 끓였어야 먹을 수 있어. 뭐 근데 밥에 비해 김치가 좀 많이 남았다 지금. 김치? 형 김치? 여기 시세가 어떻게 됐지? 나 먹어봐. 이 김치 시세가 어떻게 됐어? 내가 두부 3개 김치 한 장 해가지고 너무 많아. 이거 봐봐. 5,000원이었어. 아 이거 봐봐. 많긴 많네. 재고가 많이 쌓였네. 재고 진짜 개많은데 이거? 이 김치 한번 조금 해가지고 네가 맛을 한번 봐봐야 돼. 아 그래 내가 한번 맛은 봐볼게. 아 왜 옆에서 장난해. 방해. 제품 품질은 봐야지. 미친 김치야 이거. 내가 너무 시큼하더라. 오 꽤 시큼하네. 좋아 근데 이거. 시장 경제를 너무 파괴하지 말아라 가격을. 이 정도면 원래 얼마야? 난 그 정도면 7,000원 보진 않죠. 와 미친 새끼다. 이 신거를 생으로 먹어야 되는데. 너 뭐야. 야 이거 거의 다 먹어주는 거네 이 정도면. 아니 주가 조작범이야 얘. 이 정도면 만 원. 이거 봐봐 남은 게 없어 저 가져. 이거 보고도 그 말이 나. 7,000원. 오케이 마트도 늦게 가면은 땡처리 가격 나오는 거 알지? 나도 거의 퇴근 시간 임박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아 형이 빨리 먹기를 원하는 거구나 너네. 퇴근가 나 퇴근가. 형 일부러 더 천천히 먹어서 더 싸게 불러. 아 너는 그따구로 좀 팔지 마. 퇴근가? 퇴근가 5,000원. 우와! 몇 골? 6,000원 줄게. 6,000원 줄게. 떨어진 거 같은데. 아 아니야 안 떨어져. 못 받아 그래. 못 받아. 아! 아! 아니 뭐왜 뒷목 잡고 쓰러진다. 뒷목 잡고 쓰러진다. 아니야 야, 네가 6,000원 해줘라. 알았어 6,000원. 와 깜짝 놀랐네 진짜. 아 저 이것도 있었는데. 아 그건 아니야 이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아이 아니 맞네. 6,000원 뭐 아 저 정도 해줘서 감사해. 뭐 계속 나 보면서 아닌가 이거 이러고 있어. 아 밥 들어가니까 개배불러. 아 시네. 밥 좀 먹을래? 시지 엄청 시지. 그 7,000원 받았어야 된다 이거. 어우 왜 이렇게 시냐? 먹기 힘들다니까 그거. 이게 김치만 나왔어. 오케이 이거네. 아 이거 7,000원. 아이씨. 와 이거 진짜 아니지요. 눈 속임을 해. 왜. 이게 이거만 먹으면 끝이다 형. 어, 진짜 복수야. 어, 시큼해. 좋아. 자, 내가 먹는다 그냥. 내가 먹는다. 들어. 니네가 또 악재 상인들이랑 거래를 애초에 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그래. 전문용어로 보이콧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이런 악덕 상인들한테 사지 마. 그냥 남의 약점 후벼 파가지고. 그래. 가족 후벼 쳐가지고. 응? 이득 남기려는 나쁜 놈의 새끼들. 오. 밥 끝.
야, 밥 세 공기나 먹었습니다. 이제 이 김치만 먹으면 끝이야. 오케이. 오, 멋있다. 5,000원. 야, 씨, 다 먹는다는 줄 알았는데. 5,000원. 많이 먹어. 이 옷깔. 야, 이거 진짜 거저다. 이거 내가 먹고 이거 5,000원. 파리파리. 아, 좀 입사하기 싫어가지고 줄기 뭐 골라 먹는 거잖아. 속을까봐. 그러니까 아다리가 맞잖아 서로. 그러니까 거래가 좋은 거래가 성사되는 거지 의미나는. 아 진짜 이것까지 뺄게. 이거는 진짜 너가 인정해야 돼. 이거 인정 안 하면 너 장사 못해. 이거 5,000원. 이거는 진짜 급하게 이사 나가서 빨리 그거. 아 진짜 급처야 이거. 어, 급처야 급처. 내가 먹어 이거. 이건 그런 느낌이긴 해. 진짜 간절한 거보다. 거의 다 넘어왔어. 와, 진짜 지금 거의 다 넘어왔어. 와, 진짜 간절하다. 진짜 힘들어 보인다. 5,000원. 7,000원. 한 입에 다 먹어줄게. 7,000원이면 그 정도 간절하면 7,000원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난. 나이 개차증나. 개차증나. 내 판단이 틀렸나? 6,000원. 아까 조현이가 6,000원 먹은 거 봤지? 끝까지 자존심. 아까 근데 얘가 6,000원 먹은 거 양 봤지? 그거랑 맞아, 그거에 비하면은 아 근데 나는 딱 정액제야. 딱 7,000원 받아놨다. 아 이러는데 아 7,000원. 배가 아파. 속 탈난 거 같아 지금. 저는 돈 받는 순간 바로 이행해드립니다. 어 근데 많긴 많네. 나 이거 절대 못 먹었어. 근데 나 이거 이건 팔 써야 돼. 인정 인정 인정. 또 남아 마이너스. 너 16,000원, 얘 7,000원? 그냥 오늘 고생했으니까 1,000원 팁으로 줄게. 15,000원만 보내줘. 그 세이브한 거야? 6,000원에 판 거야? 뭐. 넌 5,000원인가? 응. 뭐? 7,000원. 아 진짜 신중하게 해야겠다 다음에. 아 진짜 신중하게 해야겠어. 이거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아, 진짜 찐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 최고의 운발 전망은 경원이 형이었고 네. 다음에 또 형님 찾아올 겁니다 분명. 그래도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운빨 정말